2024년 9월 2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므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오늘은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다 공동체에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새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이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존재 가치는 성벽 재건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 과거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법이죠. 감사할 수 없었던 이 녹록치 않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은혜로 느끼는 것처럼 이 유다 공동체는 감사와 함께 지난 일들을 복기하며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며칠 만에 지어졌죠? 52일 만에 지어졌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어진 것이 은혜이면서도 사실 52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죠. 백성들은 분명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죄를 간과했던 역사를 회상하며 이 죄악되었던 그 삶, 민족, 그때의 역사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이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회복의 기쁨과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문서화시켜서 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문서에 서명하여 법적으로 동의한 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 문서의 구조를 보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총독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 13절은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대부분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즉 정치적 행정적 대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 문서의 명단,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족보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 하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한 언약으로 결단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다 공동체의 신앙 회복이 이 후손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명단,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그리고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손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명단과 족보는 족보와 이런 명단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완성된 보여지는 성벽 제거는 유다 공동체에게 정말로 큰 은혜이지만서도 사실 물리적인 성벽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물리적인 성벽 그 자체가 그들의 영적인 성벽을 회복했다라는 증거가 되거나 완전한 신앙을 대변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성벽,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벽을 넘어 진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성벽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재건되어야 하는 문제도 과제도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름이 언약 문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도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로 맹세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문서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언약 속에 결단하는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우선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 어떻게 나와 있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법도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넘어 이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어떤 종교라는 특정 부분만의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특정한 한 부분만 내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물리적 성벽만 재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신앙의 병폐와 문제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재건돼야 할 부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 볼 때 회개와 함께 일어나죠.
회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성벽의 제거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특정 부분이 아닌 삶의 전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이 유다 공동체는 눈에 보여지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이제는 이 성벽이 하나님이 이 성벽 자체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이들은 신앙의 모든 전 삶의 영역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지 물리적인 성벽을 넘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성벽이 되어주신다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보여지는 어떠한 삶과 회개의 모습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까지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아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러한 회복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성벽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짜 성벽은 보여지는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성벽이심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신앙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길.